많은 분들이 굉장히 축하를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 쭉 읽어주셔야죠. 해냈다 해냈어 고인규가 해냈어. 아닌규 고인규 눈빛 봐라.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뭐요? 부상이 있어요. 부상. 예. 예. 바로 깜짝 놀랐어요. 별다방 쿠폰. 커피 기프트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어쨌든간 그 예, 별다방 쿠폰 무려 네. 금액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이현경 씨도 이제 현경 씨에 대한 그 채팅 좀 읽어주시죠. 뭐 점점 접속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저녁 되면 서버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쁘다고 야, 하는 네. 글을 왜 이렇게 읽기가 부끄럽죠? 처음이 어려워. 처음이 어려워. 아니 올리비아 써 네. 읽었는데 우리는 해보니까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하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네. 나 예쁘지. 네. 다 됩니다. 네. 읽어주세요. 자 12시 방향의 신입업 선수. 네. 아 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거. 잘생겼대요 이영경 선수.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번에 찍힌 거 말고는 뭐 그냥 네. 네, 우리 시청자가 중요하지. 중요하죠. 잘생겼대요, 저. 네. 잘생겼어요, 근데 진짜 보면은. 갑자기 남자인 줄 알았어. 오늘 이거 몇 시까지 하면 끝날 때까지 합니다. 네, 한 8시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균. 네. 네, 끝나는 시간. 자, 신희범 선수는 다시 한 번 더 2세트와 똑같은 빌드죠. 촉수를 미리 건설해주고, 네. 가스 채취를 하지 않은 채, 아까 이영경 아나운서가 그랬잖아요. 이승현은 저글링이다. 그러니까 네. 저글링 싸움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다도 자신이 편하게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초반 빌드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신희범 선수가 예. 준비를 잘해온 것 같아요. 상대에 맞춰서. 네. 아무래도 또 이 예전에부터 신혜 같은 경우는 이전 기존에 이제 경기를 펼친 선수들에 대한 어떤 스타일 분석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맞춰서 막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신희범 선수가 그 군란의 심장 막바지에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낼 뻔했거든요. 네. 약간 좀 아쉽게 안 된 케이스이긴 한데 네. 연구를 되게 잘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서 분석하는 능력이 좀 탁월해서 아마 이승현 선수를 상대하기 위한 그런 빌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2016년 새롭게 CJ의 유망주로 또 이렇게 주목받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일단 저글링은 못 들어왔고요. 링을 좀 많이 찍었죠 이승현 선수. 네. 상대방이 링 싸움을 해줄 것 같으니까 찍은 건데 신희범 선수는 촉수 하나만 건설하고 다시 한번 더 여왕으로 홀드를 하게 된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점막이 뻗어나가기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일단 여왕 입구 막아줘야 네. 좀 약간 그냥 우겨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글링. 자 이현경 씨의 바람대로 저글링 살짝 보였거든요. 날개를 달고 추가링이 많이 찍혔어요. 그래서 네. 신희범 선수가 저글링이 나와서 상대방이 난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맹독충 준비 뒤쪽에서 하고 있고 살짝 감돈 다음에 맹독충 대기 중. 맹독충으로 여왕을 뚫을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면 뚫어내야 돼요. 야, 여왕 셋이 지금 가시 촉수거든요? 이렇게 링을 네. 많이 찍었는데 뚫어야 돼요. 자 뚫으냐 아 공간이 안 나오죠 공간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근데 뚫어야 돼요. 자 이거 안 뚫으면 안 뚫리면 어차피 져요. 자 뚫고 아헤이 또 와요. 이승현 한타임이 더 찍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바리케이트 쌓는 거죠. 네 자 한타임이 더 찍었고요. 예. 자 막 달려옵니다 지금. 일벌레가 8개 차이라서 네. 지금 더 심대한 타격을 입혀야지만 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자 2차 시기?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수혈이 이제 있습니다. 네. 바퀴 나오고요. 그리고 바리케이트 쌓였고. 네, 만약에 여기서 이승현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멈춘다 싶으면 신희범 선수가 추가적인 촉수 취소해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입구는 조금씩 더 좁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기하고 있는 이 일벌레도 보이고 있고. 네. 그나마 정말 이승현 선수 입장에서 다행인 건 여왕 두 개가 잡혔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왕이 다 입구 쪽에 있거든요. 네. 펌핑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애벌레 생산에서 이승현이 따라갈 수 있고 일벌레 숫자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펌핑에서 나오는 이제 애벌레가 좀 더 적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자, 이제 따라잡았죠, 일벌레? 예. 그러니까 여왕이 아직까지 안 붙어 있어요, 이 지역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승현 선수가 아까는 일벌레가 무려 7개, 8개 차이였는데 그걸 다 따라잡은 겁니다. 네. 못 들었어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네요. 네, 이승현이기 때문에 신희범이 조금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좀 움츠러든 거죠. 가장 네. 과잉. 네, 과잉 대처. 자, 이렇게 세 번째 세트. 자, 바로 이제 저희 옆자리에 와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가져갈 만한. 아, 이거 펌핑 한 두 번 정도 쉰 것 같은데요. 그럼 애벌레가 한 곳에만 6개입니다. 예. 그럼 12개를 거의 쉬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만큼 땅굴 수가 예, 전략적인 수를 둘 수밖에 없죠. 네, 신희범도 땅굴 준비. 네. 저에게 수정탑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예, 못 구해요. 정말 레어템이고요. 지금 위시리스트에 담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매진됐거든요. 그럼요.
이승현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전을 통해서 다시 16강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어집니다. 왜냐면 여기는 승자조 결승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승자전. 자, 근데 지금 타이밍에 땅골은 좋아 보입니다. 그냥 경기를 무난하게 이어갔더라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공허유산 들어서 바뀐 게 땅골이 무적이에요. 자, 여기로 이게 보이거든요. 예? 때리지는 못해요. 완성되고 자. 나서 때려야 됩니다. 예전엔 몇 번 치면 그냥 깨졌잖아요. 그렇죠. 자, 땅골이요. 자, 저글링이 오기 전에 몇 기만 일단 땅골 밖으로 꺼냈어요. 땅골. 자, 수혈 있고요. 보고. 아, 수혈 있죠. 영 왔고. 저글링 왔고. 자, 저글링 이제 달았습니다. 빼고 빨라요. 자, 둘러싸고 있는 이승현. 땅골이 안 깨지고요. 지금 저글링이 여왕을 때리고 있는데 여왕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수혈 버텼어요. 수혈 통해서 버텼어요. 네. 키리범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그 승부수가 예, 성공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승현을 흔드는데요, 또? 네. 자, 둥지타 깨졌습니다. 와, 판다 진짜 좋네요, 신희범 선수. 야, 신희범 선수가 가장 먼저 내년 출석부에 이름을 올리나요? 네. 뭐 지금은 오, 실제.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 시즌 1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려놓는. 신희범 선수입니다. 네, 아, 승부사네요. 에이저 첫 경기부터 이변한 이견이 나왔네요. 네, 패승승. 그렇죠. 더군다나 패승승. 그러니까요. 마찬가지 것처럼. 원래 그 추스리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자, 물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승현 선수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최종전의 기회. 네, 이제 패자전이 끝나면 최종전을 통해서 이승현 선수 다시 한번 16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일단 네. 신희범 선수 공허유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선수임에 분명한 예.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선수라고 경기장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방금 아직 몸이 채 식지 않은 상태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왔네. 아이고. 네, 네, 저기, 아, 신희범 선수 왔습니다. 네, 신희범 선수. 아, 여기 겁나 주세요. 이현경 씨 옆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 인터뷰하는 것 네. 같아요, 신희범 선수. 그쵸? 네. 가까이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가장 먼저 네. 스타리그 2016 시즌 1에 본선에 진출하게 되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오늘 이승현 선수가 제 조에 있어가지고 특히 저번에 프리시즌 때 GSL 프리시즌 예선에서 제가 졌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오늘 꼭 복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 복수하고 올라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첫 세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첫 세트를 지고 웃더라고요. 뭐라고 코칭 스텝이라고? 네. 아, 제가 그때 무빙을 해가지고 바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 아. 역시 그 실수에 대해서 웃은 거예요. 충분히 뭐 약간 동요할 수도 있었는데 권수영 네. 감독님이 뭐라고 다독여 주던가요? 그냥 제가 운영에서는 전혀 밀린 게 없었고 그 실수 때문에 진 거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1세트를 졌다고 뭐 멘탈 뭐 붕괴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초반에 이승현 선수 저글링 러쉬만 막으면 운영에서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왜 링 싸움을 안 했나요? 링 싸움도 괜찮긴 한데 이번에 제가 한 빌드가 좀 생소한 빌드다 보니까 아무도 대처를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왜 이현경 씨를 바라보질 못하냐고 채팅이. 네, 편하게 첫 번째 진출자예요, 신희범 선수.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흡지가 않다니까요. 이현경 씨가 따끈하게 대우는 의자 지금 앉으시는 네. 거거든요. 아, 혹시 불쾌하신 건 아닌지. 네, 먼저 물어봐주세요. 저희가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죠. 우리 가만히 있죠. 왜 그러세요?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이기고 올라온 선수한테 이렇게 당황시키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어떤 말을 해도 기분 좋아요. 이게 당황할 수 있는 게 아무나 당황하죠. 공허의 유산에서 신희범 선수가 굉장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보고 얘기하세요. 네. 본인이 느끼게 공허의 유산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신희범 선수? 자신감 있으신가요? 처음에 베타 나올 때 그때부터 성적 레더 성적이 많이 좋아가지고 좀 느낌이 좋았는데 요새는 점점 뭔가 베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자신감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이번 공허에서는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승 좋네요.
인터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눈을 못 마주친다고 잠깐 5초만. 근데 처음이라 그래요. 이게 김도호 선수도 16강 이럴 때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막 결승 막 가고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이혁경 아나운서를 쳐다본다니까요. 네, 이제는 뭐 우승 트로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리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6강 대진표를 그렇죠. 바로 이 자리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주세요. 아직까지는 자. 저한테 주세요. 제가 자. 이따위는 제가 해야죠. 뭐. 아니에요. 아, 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자. 자, 직접 손을 넣어서 1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옆자리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혹시 만나고 싶은 선수라든가 아니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선수 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지만 결정된 혹시라도 올라오는 선수 있으면은 아니면 대진상 나는 좀 뒤쪽으로 가서 1월 7일이 아니라 나중에 좀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D조가 아무래도 어, 그치. 시간상으로는 유리할 것 같아요. 준비하기가 A조 아니 그러니까 개막전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저그전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16강 대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그렇죠? 듀얼 토너먼트가 아니에요. 이제 16강 네. 3전 2선승제 지면 탈락입니다. 그냥 네.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첫 상대가 네. 무지막지하게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네. 뽑아주셔야 해요. 그냥 모르는 게 나으려나요? 그러니까 아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네. 뒤쪽일수록 좋겠다 그러면 그죠? 나중에 경기하는 게 선수들 경기 양상도 파악도 좀 하고 빌드도 파악도 네. 뽑아주십시오. 자, 과연 D가 나올 것이냐, A가 나올 것이냐, 직접 공개를 해 주십시오. 자, 직접 공개! 뭐가 됐을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잠깐만요. A야! 개막전 경기를. 개막전입니다. 아니야, 이게 되게 뜻깊네요. 아니, 예선을 첫 번째로 뚫고 처음 하는 거예요, 개막전으로. 스타리가 주인공이에요. 이러다가 1등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요, 지리부터 선수. 6이라는 숫자가 결코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지리부터 네. 선수. 괜찮아요? 저 수습이 내리고 많이 놀랬죠? 얼굴 많이 놀랬어요.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이걸 치고? 16개 중에. 풀썩. 아, 제주다, 이것도 진짜. 1월 7일입니다. 네. 아. 한 달도 안 남았네요. 1월 7일. 근데 지금 네. 준비 상태로라면 신희범 선수가 아, 충분히 개막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막전 경기 역시 네, 네. 좋은 모습 가고.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처음으로 뚫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뚫게 돼서 좋고 개막전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처음으로 8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자, 첫 번째 진출자 신희범 선수였습니다. 자,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아마 최종전인가요? 아니면은 네, 신희범 선수는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네. 이제 1월 7일 준비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그게 나오냐? 그러니까요. 어떻게? 진짜. 정말 얄궂다, 얄궂어. 1위를 할 수도 있고 첫 번째 탈락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러니까 돼요? 뭐 하면 뭐든 1등을 가장 먼저 8강에 갈 수도 있어요. 네, 가장 먼저 떨어지거나 그럼 몰라요? 예, 그쵸? 이렇게 얄밉죠? 보인께서 자, 어떤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지금 자, 두 번째 경기 전해드릴 경기의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